출근했습니다. 앞치마를 둘러매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한다. 꽃에 담을 깨끗한 통을 준비해둔다. 컨디셔닝할 준비 끝! 깨끗한 물에 수면 연장제를 또르륵 떨어뜨린다. 장갑을 착용한다. 오늘 사온 꽃은 뭘까요? 짜라란! 꽃은 한 번에 많이 사입해오지 않고 일주일에 두세 번 나눠서 조금씩 들여오는 편이다. 오묘한 컬러의 염색 카네이션. 줄기 끝을 잘라준다. 물에 닿는 줄기는 모조리 제거해준다. 요즘 더 예쁜 소고기입니다. 깔끔하게 잎을 정리해준다. 호염란. 끝만 살짝 자른다. 난장판이 된 작업대를 깨끗이 치워준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다. 느낌 아니까. 간식으로 마실 배즙과 요구르트를 챙겨왔다. 보온 통에 카레를 담아왔고, 밥과 반찬들을 가져왔다. 밥은 식지 않게 호일로 감싸왔다. 따로 싸온 카레를 밥 위에 부어준다. 잘 먹겠습니다. 가게로 꽃 구경하고 소풍 나온 느낌이다. 가게에서 먹는 밥은 더 맛있다. 부족한 게 없는 밥상이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문자로 들어온 주문 확인 중이다. 주문서에 잘 적어둔다. 설거지 거리가 많다. 뽀득뽀득 깨끗하게 닦아준다. 벌써 내복을 입기 시작했다. 금세 가득 찬 쓰레기 봉투. 풀리지 않게 꽉 묶는다. 묵직하다. 쓰레기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서 물과 아이스크림을 사온다. 물을 마신다. 요리조리 움직이니 목이 말랐다. 상가 총무님께서 계량기 확인하러 와주셨다. 초코 결이 씹히는 커피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간식을 먹으면서 핸드폰 한다.
아마도 요즘 계속 찾아보고 있는 방탄소년단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손에 땀이 많아서 핸드크림 잘 안 바르는데 가끔 건조할 때가 있다. 핸드크림 바른 김에 손 마사지를 한다. 따뜻한 난로 앞에서 손을 녹인다. 내친 김에 손목 운동까지 한다. 가게 앞은 아직도 공사가 한창이다. 포크레인 조종 구경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다. 아끼는 컵들이다. 귀찮아서 잘 안 쓰는 핸드드립 도구들도 있다. 코사지 50개 주문이 들어와서 샘플로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해보려고 한다. 잎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애봉이로 변신!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실험용이지만 실제 상품과 비슷하게 제작하고 있다. 물에 담궈둘 거라 조금 길게 줄기를 잘라준다. 어울리는 리본을 고른다. 오핀이 아니라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옷에 구멍이 나지 않는다. 코사지에 자석핀을 고정한다. 단단히 고정이 되었다. 플로럴 테이프로 덮인 줄기를 리본으로 감싸주고 꽃 얼굴에 가깝게 리본을 묶어주면 끝! 완성! 시착용해본다. 자석으로 아주 잘 달라붙는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컵에 물을 조금 받아서 코사지를 담궈둔다. 다음날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볼 거예요. 간식 창고에서 배즙을 꺼낸다. 뭐든 뜯을 땐 손보다 이로 해결하는 편이다. 오늘 매출 장부를 작성하고 있다. 퇴근합시다. 다음날. 오늘은 하루 종일 창문을 열면 안 되겠다. 어제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코사지의 상태를 확인한다. 실제 코사지 길이로 잘라줬다. 여전히 아주 싱싱하다. 상태가 아주 좋다. 아침 일찍 쓰일 코사지라 전날 저녁에 만들어 두려고 한다. 아주 만족스러운 테스트 결과다.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포근하고 편안하게 입었어요. 오늘 사온 꽃 보여드릴게요. 주로 코사지 꽃들과 꽃 부자재 바구니를 사왔어요. 일할 준비 해봅시다. 피톤치드향 뿜뿜 뿜어내는 유칼립투스. 돌돌 말려있는 신문지를 모두 벗겨낸다. 깨끗한 통을 준비한다. 구석구석 솔로 잘 닦아준다. 앞치마가 다 젖었다. 수면 연장제를 섞어준다. 컨디셔닝을 얼른 끝내야 밥을 먹을 수 있다. 거베라. 지우개 끝을 잘라 막힌 물독 안에 뚫어준다. 이건 핑크 거베라이다. 오늘 거베라들 너무 깜찍하다. 바로 냉장고에 넣어둔다. 리시안셔스. 지저분한 잎을 뗀다. 연분홍 연노랑의 카네이션이다. 마찬가지로 지저분한 잎을 정리해준다. 왁스플라워. 이렇게 보니 밥풀떼기 같이 생겼다. 달콤하면서 상쾌한 향이 정말 좋다. 분홍 밥풀떼기도 있다. 분홍색 왁스플라워. 마지막으로 가시 제거기로 장미 가시와 잎을 제거한다. 중간에 화분 사러 오신 손님 포장 중이다. 다시 컨디셔닝 작업을 한다. 동글동글 귀여운 자나 장미. 비슷한 높이로 잘라준다. 잎사귀가 잔뜩 쌓였다. 이파리 폭탄. 작업대를 호다닥 치워준다. 미니 빗자루로 쓸고 물티슈로 자국이 남지 않게 닦아준다. 뽀득뽀득하게 닦는다. 지저분해진 바닥을 빗자루로 쓴다. 말끔해졌다. 분리수거도 한다. 비어있는 선반을 채운다. 화병은 깨지지 않게 신문지로 돌돌 말려있다. 빈 공간을 채운다. 색깔별로 다양하게 쇼핑했다. 메시지 카드를 꽂는 꽃이 꽃다발 쇼핑백 리본도 있다. 바구니를 냉장고 위에 차곡차곡 쌓는다.
갈증이 난다. 이제야 쉬면서 천천히 샵을 둘러본다. 구석구석 이쁜 곳이 참 많다. 오늘따라 햇살이 비춰지니 더욱 예쁘다. 가득 찬 냉장고를 보니 배가 절로 부르다. 유난히 햇빛이 잘 드는 날이다. 오늘 작업해야 할 리스트를 적어본다. 김밥을 사러 간다. 걷기 좋은 날이다. 너무 아름다워서 흘러가는 계절이 아까운 가을이다. 좋아하는 길이다. 걷기만 해도 정말 힐링되는 날씨다. 깨끗이 손을 씻는다. 오늘은 불닭볶음면을 먹을 거다. 조심조심 물을 따른다. 면이 익을 동안 김밥을 맛본다. 소스를 잘 섞어준다. 잘 먹겠습니다. 김밥과 불닭볶음면. 너무 맛있는 조합이다. 같이 먹어도 맛있다. 배도 든든하니 힘내서 코사지 50개 작업을 시작한다. 코사지 재료를 모두 꺼내 넣는다. 리본과 자석핀. 핀을 하나하나 꺼내 놓고 꽃들은 한 편 정도 길이로 잘라준다. 다른 꽃들도 마찬가지로 한 편 길이로 잘라 놓는다. 줄기에 달린 잎들은 깔끔하게 모두 제거한다. 꽃 형태를 잡아준 뒤 플로랄 테이프로 말아서 고정시킨다. 이렇게 50개를 반복해서 작업한다. 호염란으로 삐죽 포인트를 준다. 디테일을 살려준다. 이날의 손목 통증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것 같다. 완성하고 나니 손가락 마디에 물집이 잡혀 있었다. 이렇게 리본 작업만 남겨놓고 물 공급해서 냉장고에 넣어둔다. 꽃바구니를 제작한다. 비닐이 보이지 않게 꾹꾹 넣어준다. 그린 소재를 군데군데 꽂는다. 꽃을 채운다.
리본을 묶는다. 완성사진을 남기고 있다. OPP 필름지로 완성된 바구니를 포장한다. 짠! 완성! 다음날 아침입니다. 코사지 마무리로 리본 작업을 한다. 오렌지색 메인 장미와 금색 리본이 잘 어울린다. 바로 배송 나가야 해서 서둘러 작업한다. 50개의 코사지가 성공적으로 완성됐다. 이곳은 가게 뒤편의 가드닝 공간이다. 다육이 분갈이를 작업한다. 토분에 깔망을 깔고 물 빠짐이 잘 되게 마사토를 넣어준다. 그 위에 배양토를 깐다. 조심스럽게 식물을 꺼내서 흙을 좀 턴다. 그리고 화분에 넣는다. 배양토를 꼼꼼히 채운다. 흙이 뜨지 않게 마사토로 잘 덮어준다. 검정색 돌을 올려주면 끝! 분갈이가 끝났다. 가시는 동안 돌이 떨어지지 않게 간단히 포장해드린다. 오늘 수업은 화병꽂이다. 화병꽂이만 하면 아쉬우니까 꽃다발부터 잡아본다. 본격 화병꽂이 수업 중이다. 화병꽂이는 처음이셨는데 아주 잘 따라와 주셨다. 수강생분이 만든 화병꽂이 완성! 오늘 너무 만족스러운 작품이셨다. 아이야, 왜 이렇게 마카롱이 사왔어? 잘 먹을게. 와, 파티다. 배달 음식은 다 모인 것 같다. 아쉽지만 술 없이 짠. 이거 감성 살아? 뭐야? 돌 아름다운 밤이에요. 부드러워. 이거 무슨 버섯 머시기 막 이거 더 맛있겠지. 네. 막내도. 나 홍차. 닌자를 만들. 자, 먹어보겠습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